전에 영국 갔잖아요. 프랑스 갔잖아요. 그 다음이 네덜란드였는데 이게 다 이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랬는데 이게 지난주에 참사가 일어났잖아요. 참사가. 그러니까 왜 가는지 모르고 가는 거예요. 이거는 국빈 방문이라 그래가지고 약속은 했으니 어쩔 수 없이 가는 거고. 뭐그 저기 표면적인 명분은 그 ASML이라고 네덜란드의 반도체 회사 있지 않습니까? 그 제조 장비 중에 극자외선 노광 장비.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그 인간이 만든 빛의 파장 중에 가장 짧은 파장. 아주 정밀한 빛이죠. 요걸로 이 웨이퍼에다가 반도체 회로기판을 새기는 거. 이걸 ASML에서 만든 극자외선 노광 장비라 그러고 전 세계 독점 공급이에요. 이걸 삼성전자가 수입하고 LG전자가 수입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반도체 제조를 하는데 반도체 동맹을 체결한다. 이걸 뭐냐 하면은 이미 거래하고 있는 그 네덜란드와 상호 이거 ASML 그 짜고 협력 관계를 강화한다 이 뜻인데 이미 다 강화돼가지고 더 협력할 게 없어요. 다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구경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 회사는 이제 삼성만 납품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반도체 회사에 다 납품하는 회사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최근에 미국이 이제 중국의 반도체를 견제하면서 그 네덜란드의 그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지 마라. 이래가지고 네덜란드가 엄청 곤욕을 치렀는데 중국에 수출을 이제 못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이제 잡아버린 건데 그렇게 되니까 장비가 남잖아요. 이게 재고가 남아가지고 오히려 우린 더 좋아요. 아, 중국에 못 팔고 저 세계 최대 수요처에서 못 파는데 그럼 한국이 수입하는데 더 여건은 좋은 거죠. 아무 이상이 없다 이 뜻이에요. 굳이 그것 때문에 네덜란드 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뭐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될게 이제 뭐 역대 대통령 또는 이제 그 외국 쉽게 얘기하면 국가 원수가 그 반도체 장비 회사 ASML의 클린룸을 최초로 방문한다. 그렇죠.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건 뭐 저기 뭐 아니 제가 과천에 사는데 과천 소방사 뒤에 제가 먹어본 김치찌개 중에 제일 맛있는 게 양푼이 김치찌개 있거든요. 거기에 대통령 온적 없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거기 가서 김치찌개를 먹었으면 사상 최초로 양푼이 김치집에 대통령이 온 거예요. 아니, 그 클린룸은 대학생도 견학을 들어가는 데고, 일반 엔지니어들도 왔다 가는 데고, 많이 왔다 가요. 비밀시설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간 거예요, 대통령이.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갔으니 사상 최초 맞지. 아니, 그게 그래 보도자료라고 내가지고 대통령이 그 순방의 의미가 이런 반도체 동맹과 더불어 그 사상 최초로 클린룸 방문을 한다, 이렇게 네. 해서. 사상 최초 맞지. 그러니까 그걸 보도자료로 얼마나 그거 이제 낼게 없으니까 궁여지책으로 꾸며낸 거죠, 이제. 꾸며낸 거예요, 이번에 성과는 그러면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내용이 전부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혹시 모르는 내용도 대통령이 성과로 발표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개털입니다. 개털이죠. 개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산 엑스포의 잘못된 계산이 빚어낸 여분의 정상회담인 거예요. 여분의 정상회담. 아니 지금 네덜란드 연정이 붕괴돼가지고 저 거의 무정부 상태인데 거 가서 뭘 하겠어요 지금? 근데 왜 그런 내용은 우리 언론이 보도를 하지 않습니까? 네덜란드 연정 붕괴돼가지고 극우 정권이 곧 들어설 것이고 지금 현 정부는 총리가 임기가 몇 개월도 남지 않았는데 이런 내용을 왜 언론들은 냉정하게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자기 정권까지 이어지는 MOU의 효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까지 만들어라 이렇게 하는 것이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하는 예산 낭비를 줄이고 재정 혁신 의 결과로서 적은 돈으로 많은 성과를 내는 또 영업 해외 영업 사원 1호로서 해야 되는 당연한 일 아닌가요? 글쎄, 이게 당연한 일이 당연하지 않은 게 지금 한국 사회니까 또 언론 탓하니 산 봉사가 개천나무라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이거 뭐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검찰 특수부 출신이 방통위원장 오니까 더 쫄았지 뭘 언론들이 그런 거뭐 제대로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3박 5일은 국력 낭비입니다. 낭비.